주식 비니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상승 랠리를 펼친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있을까? 답답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내 종목이 손실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인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슈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상담 접수를 신청하고 나서 다양한 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분들의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문자 온 상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333님께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보내주셨고 그리고 3733님께서 한국정보통신 18,07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0441번님께서 젠백스 매수가 13,600원에 비중 40%입니다. 상담 분석드립니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정말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위에 바이오주라고 좀 한 번 더 보내주셨거든요. 이분 상담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슈 시간을 통해서도 제약바이오 이제 좀 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전문가님, 젠백스도 이제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젠백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바이오주로 엮여 있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자회사 쪽에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바이오주로다가 특히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뭐 매수 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지금 뭐 수익 중이신데 그래서 결론은 언제 파는 게 좋냐라고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15,000원 근처에 지금 뭐 단기적인 저항대가 있기는 합니다. 있지만 매수가가 조금 낮고 수익권이실 때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실현해야지만 수익이지 다시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 못하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분할 매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딱 저항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16,000원 구간에서 다시 저항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주 흐름 좋다라고 앞에 말씀드리면서 공략도 해드렸는데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6,000원 근처부터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데 지금 이미 수익권 또한 이제 단기적 저항대인 만큼 일부는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종목은 지금 분할로 조금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시우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최장압 신약허가 믿고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0441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보내주실 때 이시우 전문가님의 성함 함께 보내주시면 이렇게 상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상담은요. 8501번님께서 보내주신 RS 오토메이션 15,100원에 15%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매도가 얼마까지 보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던가 전기차 쪽에서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소 눌리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다만 주봉이라던가 일봉으로 봤을 때에도 추세 자체가 현재 끊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5,000원을 뭐 다시 하방으로다가 이탈하게 되면 혹은 이번 주에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손절도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 고점인 17,500원 근처에서부터 저항으로다가 조금 눌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 돌파하게 되면은 19,000원 근처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손절가는 15,000원 근처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실 텐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19,000원까지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이 시간 이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죠. 네,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 방송 장중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방송은 말씀하신 대로 네. 일주일에 딱 두 번, 그것도 그러니까요. 이제 한 시간 채 못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앞에서 소개해드린 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하루 종일 이제 제가 현재 시황이라던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테마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업종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와 이제 계속적으로 함께 예, 주식 재밌게 하실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다 같이 계속적인 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시우 전문가님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또 이어서 할 텐데요. 문자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주식 빅리그입니다. 답답한 내 계좌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무료 종목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까지 적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계좌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오늘 안에 좀 해결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문자 보내주실 때 이시후 세 글자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사진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 원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계속 열려 있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종목 상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래서 오토메이션 시청자님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동제약 매수가 22,000원 언제쯤 발라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셔야지 종목 상담이 조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수고하십니다. SPG 37,000원에 30%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올려주셨네요. 이시우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전문가님의 성함을 첨부하면 상담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만큼 이 시청자님의 상담을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8187번 시청자님이시고요. SPG에 대해서 궁금증 표현해 주셨는데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SPG 같은 경우는 뭐 매수하신 분들 시청자분께서는 네. 아시겠지만 감속기 제조 판매 회사이고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LCD라든가 이런 걸 뭐 LG전자라든가 이쪽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로봇 관련돼서도 당연히 감속기가 아무래도 속도를 뭐 느려주고 빠르게 하는 그 제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로 엮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뭐 로봇 관련주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기타 로봇들 자체가 워낙 많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특히나 삼성이랑 LG에서 좀 공격적으로 지분을 인수를 하고 혹은
예, 뭐 M&A 등을 통해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승은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기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작년 대비 한 뭐 4배,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급등을 했던 종목인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은 거쳤다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나는 SPG를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 생각하고 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겠다면 2만 5천 원 정도로 손절가 잡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역사상 상장 이래로 최고점을 찍었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뭐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전고점인 4만 500원 근처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갈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은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손절가 3만 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식빅리그 문자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또 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한 종목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32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은 하이로닉이고요. 매수가가 7,03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탈모 관련된 탈모 관련주로도 예,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이미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다 거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예, 어느 정도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돌파는 못했거든요. 7,2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8,000원 근처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 남자분들 중에 특히나 탈모로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탈모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뭐 손절가는 물론 잡으셔야겠지만 6,500원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좀 가져가셔서 수익 보시고 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구간에서 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조금은 좀 덜어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문자 상담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슈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노신 소재 9만 원이고요. 와, 비중이 많으십니다. 50%입니다. 너무 높은 데서 들어갔네요. 들고 가도 되는지요. 50%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되게 다급하게 네,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담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나노 신소재.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특히나 뭐 리튬 관련주, 뭐 2차 전지 관련주, 양극 소재 관련주들 뭐 급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장 주도를 했던 최근에 종목들 업종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높게 잡았죠. 해당 종목의 최근 최고점이 193,700원인데 19만 원에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최고점에 잡으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해당 종목 예, 저점 대비해서도 또 이미 상승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는 항상 잡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저점 15만 원 근처 한 번 더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만약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손절가가 지금 현재 오늘의 저점으로다가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그냥 내일 추가적으로 15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부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는 모르겠지만 18만 원 근처까지는 단기적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 수요일 정도까지 한번 흐름 보시면은 뭐 손절을 치시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일부라도 손실을 줄이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고점 그 시청자분의 매수가 19만 원 근처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